안녕하세요. 기독교적 저출산 대책 논문 읽기. 일반 논문,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정성호 교수님,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의 논문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을 보니까 2006년부터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차, 2차 저출산 대책은 정책의 초점을 출산 장려 캠페인, 보육 지원 등 미시적 접근에 두어 저출산의 사회 구조적 원인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3차 저출산 대책은 보육 중심에서 많은 추세 완화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런 방향 전환에도 불구하고 초저출산 추이는 지속되고 있다. 새 정부는 기존의 저출산 대책을 비판하면서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국가 주도의 정책에서 사람 중심 정책으로 출산과 자녀 양육을 인권으로 존중하고 청년과 여성의 기대를 높일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이다. 새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의 방향은 올바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떻게 세부 정책을 수립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보다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들, 기존의 복지 정책과는 차별화된 대책들,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책들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가 달려있다. 이 주제어는요, 저출산, 초저출산, 저출산 대책, 패러다임 전환, 복지 정책입니다. 자, 머리말은 2005년에 1.8 역대 최저, 2010년에 1.2, 2015년에 1.24, 2017년에 1.05 이렇게 쭉 됐고요. 2006년부터 이제 저출산 고령화 대책 위원회가 이제 대책 기본 대책 수립하고 위원회가 출발했고 이제 2010년에 2차, 그다음 2016년에 3차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2017년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저출산 고령사위원회는 기존의 저출산 대책을 비판하면서 진짜 문제는 저출산의 국민 삶에 지나가는 문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 주도 정책에서 사람 중심 정책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1차, 2차, 3차를 한번 쭉 보기 전에 OECD 국가의 저출산 정책의 시사점을 보고 있는데요. 북유럽 국가, 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하고 그다음에 북유럽, 불어권, 프랑스를 비롯한 영어권, 이제 영국을 비롯한 나라들을 한번 비교해 보는데요. 상대적인 고출산 국가의 저출산 정책을 보면 북유럽 국가는 양육 부담 경감, 양성 평등의 생활화, 보편적 복지 제도로 일가정 양립 제도적 지원, 육아직이 활성화되어 있고 공보육제 확립 등이 있고요. 불어권 국가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가족 친화적인 정책의 지속적 추진, 일가정 양립의 사회적 환경 조성, 공보육제 확립, 소득 대체율이 높은 가족수당 지급, 탄력적 근무제. 영어권 국가에서는요, 일가정 양립이 용이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직 재취업 및 근무시간 조절이 용이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민 세대의 높은 출산율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은 저출산 정책은 양성평등의 생활화와 보편적 복지제도의 완비함으로써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런 얘기죠. 일가정 양립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 학계 출산율 1.88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런 여성들이 많은 스웨덴이 이와 같은 높은 출산을 보이는 것은 남녀평등 실현을 핵심으로 한 저출산 대책 덕분이다. 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실시되는 육아휴직 제도의 경우 아빠 휴직 제도의 경우는 30일로 의무화하여 엄마 뿐인 아빠에게도 양육의 책임을 자유 획기적인 지원 획기적인 정책으로 할수 있다. 자, 둘째,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불어권 국가 역시 자녀 양육과 직장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비교적 잘 조성되어 있다. 이 국가들의 저출산 정책은 지속적인 가족 친화적 추진, 취업 여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가족수당, 출산장려금, 세금공제 혜택, 교육비 지원, 보육시설 구축, 공공보육서비스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관용성에 초점을 맞추겠다. 톨레랑스. 프랑스는 그런 관용정책이 많아서 2016년에 2.1명, 네, 상당히 높은 걸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친자녀뿐만 아니라 입양자녀 또는 프랑스에 거주하는 다른 나라 국적을 자녀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등 적용 범위가 넓다. 자, 셋째는 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이민 세대가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조로 출산에 따른 부담이 크지 않은 특징이 있다. 자녀 양육 비용이 낮고 생활하기 쉬운 사회다. 이런 것들이 서구 선진국의 출산율이 높은 이유라는 거죠. 미국 여성의 높은 경제 참여율과 출산율은 파트타임 노동의 보급, 재취업 용이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 그런데 앞의 국가와 달리 저출산 대응 잡기에 소극적이나 성과가 크지 않은 여전히 출산 상황에 저출산 상황에 있는 국가들은 출산 양육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며 성별 분업의 가치관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게 뭐냐면 카톨릭 국가, 보수적인 카톨릭 국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그다음에 체제 전환 후 경제 어려움과 혼란을 겪는 국가들, 공산권에서 이제 자주권으로 온 국가들이요, 체코, 폴란드, 헝가리 등. 그 다음에 이제 유교 문화가 강하게 남아있는 동아시아,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은 높은 양육 교육 비용 부담,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으로 인한 청년층과 여성층의 구직 곤란, 출산 후 노동시장 재진의 곤란으로 인한 결혼 기피, 만원 일반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보육시설 부족 등이 저출산 원인이 되고 있다. 자, 그래서 OECD 국가들의 저출산 관련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종합한 가우디어의 연구는 결과는 중요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데, 첫째, 보육시설의 접근성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다. 둘째, 양성평등 정책은 출산 제고의 양의 역할을 보인다. 셋째, 사회복지 혜택은 헝가리, 스웨덴, 영국, 미국 등에서 출산율 제고의 양의 역할을 보인다. 넷째, 육아수당과 자녀수당의 경우 유럽 각국에서는 양의 역할을 보이는 반면 미국에서는 마이너스 부의 역할을 보인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개인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강한 양의 역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에 OECD권을 중심으로 한 저출산 정책 효과에 대한 논의도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 저출산 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저출산 정책은 단독으로 효과를 나타내지 않고 여러 가지 정책들과 함께 복합적으로 해야 된다. 셋째, 저출산 정책은 사회적인 수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저출산 정책은 실시하게 되면 출산율이 곧 오를 것이라는 기대로서는 안 되며, 저출산의 원인이 다양하다는 것과 인구 관련 정책은 다른 경제 사회 정책들에 비해 정책의 시차가 길기 때문이다. 자, 우리보다 저출산 경험을 경험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유럽의 각 사례는 한국 사회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 특히 저출산 대책 수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다. 모든 아이는 국가에 키운다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프랑스는 임신, 출산, 양육 등 모든 과정을 현금을 지원하는 가족 지원 정책으로, 그리고 스웨덴은 인류가 가장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하는 양성 정책으로 출산 형성을 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서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럼 우리의 한계를 보는데, 1차, 2차, 3차를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니까, 1차에서는 출산과 양육의 유리한 환경 조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지향했으며, 정책 목표는 출산 및 양육의 장애인 제거를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전략은 3개인데, 첫째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둘째가 양성평등의 사회적 문화, 사회문화 조성을 통해서 출산 양육의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하지 않도록 하여 일가정의 양립을 유도한다. 셋째는 미래 세대 육성을 위한 사회 투자를 확대해 아동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한계점이 뭐냐면,
첫째, 국민의 욕구와 실행 정책이 차이를 내서 저출산 대책에 대한 불신감을 초래할 수 있다. 그다음에 둘째는 저출산의 주된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미흡하다. 셋째, 일가정 양립이란 대행책이 미흡하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요. 2차 저출산 대책에 있어서는 정부가 출산을 개인이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2차 저출산 정책의 문제점도 다양하게 지적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첫째, 제2차 저출산 정책은 1차 정책의 효과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고, 둘째, 양육비를 줄여주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고, 셋째, 결혼을 장려하는 정책이 없다는 문제점, 넷째, 제2차 저출산 대책 중에는 핵심적인 사항이 육아휴직 제도 후 기칙장 복귀,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 비정규직 여성의 육아휴직을 계약 기간에서 제한하는 방안, 직장 보육시설 확대 등은 기업들이 자발적 참여가 없으면 실효성에 문제가 된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제3차 저출산 대책은 청년 일자리 주거 대책 강화,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적 책임, 맞춤형 돌봄 확대, 교육개혁,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등. 그래서 이제 첫째, 저출산 대책의 대상 범위에 관한 것인데, 기존 저출산 대책이 기혼 여성 출산의 제고에 초점을 맞춘 데 반해 3차 계획은 미혼층, 결혼 연령 낮추기에 집중을 했다. 둘째, 제2차 계획이 보통 출산, 보육 출산 지원 프로그램 중심이었다면 3차는 고용 주거 교육이 포함됐고, 셋째, 2차 계획이 저출산을 이미 경험한 국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데 주력했다면, 3차 계획은 그런 제도가 잘 실천되고 정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 2, 3차를 쭉, 이제, 검토해보고,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2002년부터 무려 10년 동안 초저출산이 지속되고 있고, 2010년에는 출생아 수도 35만 명대로 사상 최저이며, 학계 출산율도 최저인 1.05, 이게 이제 좀전 얘기죠. 새 정부도 지금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출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결론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3차까지 쭉 처진한 거를 보면서,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저출산 대책은 저출산 원인을 사회현상이나 개인 또는 가족의 문제로만 한정하지 않고 국가 사회의 위기로 인식하여 대응책을 말하는 데 주력하였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지출한 규모도 2006년 2.1조 원에서 2010년 17 45조 5천억으로 증가했으며 지난 12년간 120조 4천억에 이르고 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초저출산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새 정부도 기존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면서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으므로 기존의 저출산 대책은 실패했다고 진단한다. 새롭게 구성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출산과 출생아 수를 목표로 하는 국가 주도 정책은 많았지만 실제로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책 실행 의지와 배분 노력이 부족했고 고용, 주거, 노후, 교육 등 미래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자체를 변화시키는 구조개혁은 미흡했다며 저출산 대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주장한다. 자, 새 정부에서 표명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그 방향에서는 옳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그리고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세심한 고려도 높이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방향이 세부 정책으로 어떻게 수립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문제 진단은 옳고 분명하지만 문제 해결책은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2018년 하반기에 지들 전면 재구조화된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은 과연 기존 저출산 대책과 어떤 차별성을 보일 수 있을까? 결혼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인가? 저출산 대책 계획을 정안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획기적인 대책일까? 저출산 극복의 실효성이 있을까? 보다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그리고 기존의 복지 정책과는 차별화된 대책들,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대책들이 담길 기대본다. 2018년 게재된 논문입니다. 이상 저출산 대책 논문을 읽겠습니다.